22만 7천백.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NB 디자인입니다. HNB 디자인은 2012년 5월 10일 설립됐으며 2018년 11월 15일부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보조배터리, 소형 가전에서 공유 서비스, 배터리 플랫폼까지 다방면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동사의 사업부는 스마트 기기의 액세서리 및 공기청정기 등 소형 가전 제품의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디바이스 사업 부문과 부동산 분양 대행 사업 부문, 부동산 광고 대행 사업 부문으로 나뉨. 기업 개요 대시 2012년 5월에 설립되어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 가정용, 차량용 등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보조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 액세서리 기업이며 코커리 브랜드로 보조배터리, 충전기, 블루투스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2021년 아리바이오 HNB 건강기능식품 포에버 NK 면역세포치료제와 2022년 HT 디자인 바이오헬스를 인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 진행 중. 재무 대시 신규 자회사의 매출 기여에도 보조배터리, 충전기 등의 판매 부진과 라이프웨어 사업 부문의 중단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축소, 대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그러나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되며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신규 자회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바이오헬스 등의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주력인 디바이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5일 기준 장마감 HNB 디자인의 시가총액은 43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NB 디자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04위입니다. HNB 디자인의 상장 주식 수는 1268만 6542주입니다. HNB 디자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NB 디자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4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4배, 36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4억 원, 마이너스 93억 원, 마이너스 7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4억 원, 마이너스 195억 원, 마이너스 77억 원입니다. HNB 디자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9.07% 사인이고 유보율은 613.0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7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